안녕하세요, 박상입니다. 이번엔 챕터 3 콩땅콩땅 마을 일반 난이도의 모든 곰절리와 보물상자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영상 참고하시고 놓친 곰절리와 보물상자를 찾기 바랍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. 스테이지 3-1은 6개의 곰절리와 보물상자가 있습니다. 첫 번째 곰절리는 반짝이는 나무통을 부수고 다가가면 사다리가 나오는데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있습니다. 두 번째 곰절리는 흔적을 따라 앞으로 가면 있습니다. 보물상자는 땅콩 스타를 구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뒤 문이 열리면 안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있습니다. 세 번째 곰절리는 나무 판자를 타고 이동하다 왼쪽으로 가면 있습니다. 네 번째 곰절리는 길을 따라가다 점프하고 이동한 곳에 있습니다. 다섯 번째 곰절리는 땅콩 스타를 구하고 길을 가다 보면 있습니다. 다섯 번째 곰절리는 모든 적을 처치하며 나옵니다. 스테이지 3-2는 두 개의 곰절리가 있습니다. 첫 번째 곰절리는 모든 적을 처치하며 나옵니다. 두 번째 곰절리도 모든 적을 처치하며 나옵니다. 스테이지 3-3은 두 개의 곰절리가 있습니다. 모든 적을 처치하면 양 옆에서 곰절리 두 개가 나옵니다. 스테이지 3-4는 다섯 개의 곰절리와 보물상자가 있습니다. 첫 번째 곰절리는 흔적을 피하며 가다 아래로 가면 허수아비가 있는데 허수아비로 다가가면 곰절리가 나옵니다. 두 번째 곰절리는 흔적을 피해 한 바퀴를 돌려보면 왼쪽에 있습니다. 세 번째 곰절리는 나무통을 피하다 숨겨진 곳으로 가면 있습니다. 네 번째 곰절리는 적을 해치우고 적이 나오는 곳으로 들어가서 땅콩 햄스터 두 마리를 구출하면 곰절리가 나옵니다. 보물상자는 나무통 나오는 흔적에서 앞쪽에 숨은 길로 가면 있습니다. 다섯 번째 곰절리는 상자를 얻고 밑으로 이동하면 반짝이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다가가면 곰절리가 나옵니다. 스테이지 3-5는 두 개의 곰절리가 있습니다. 모든 웨이브를 끝내면 두 개의 곰절리가 나옵니다. 스테이지 3-6은 두 개의 곰절리가 있습니다. 첫 번째 곰절리는 나무 판자를 타고 이동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곰절리는 점프하며 길을 따라 이동하면 있습니다. 스테이지 3-7은 다섯 개의 곰절리와 보물상자가 있습니다. 첫 번째 곰절리는 나무 판자를 타고 이동하다 앞으로 가면 있습니다. 두 번째 곰절리는 땅콩 햄스터를 구출하면 문이 열리며 나옵니다. 세 번째 곰절리는 나무 상자를 부수고 앞으로 가면 있습니다. 보물상자는 나무통 흔적이 지나가는 길로 들어가면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있습니다. 네 번째 곰절리는 나무통 함정을 피하는 길에 있습니다. 다섯 번째 곰절리는 나무 판자를 타고 이동하면 나옵니다. 스테이지 3-8은 두 개의 곰절리가 있습니다. 행동대장 햄스터를 처치하면 곰절리 두 개가 나옵니다. 스테이지 3-9는 두 개의 곰절리가 있습니다. 첫 번째 곰절리는 돌아가는 나무 판자 앞에 있습니다. 두 번째 곰절리는 모든 적을 처치하면 나옵니다. 스테이지 3-10은 두 개의 곰절리가 있습니다. 모든 땅콩 햄스터를 구출하면 나무 판자가 나와 두 개의 곰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스테이지 3-11은 다섯 개의 곰절리와 보물상자가 있습니다. 첫 번째 곰절리는 햄스터를 처치하면 나옵니다. 두 번째 곰절리는 밑에 반짝이는 곳으로 가면 나옵니다. 세 번째 곰절리는 점프해서 이동하면서 나무통 흔적이 있는 곳에 나옵니다.
네 번째 곰젤리는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가면 있습니다. 보물상자는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 갇힌 땅콩 숙제를 구출하고 버튼이 눌리면 사다리가 나오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있습니다. 다섯 번째 곰젤리는 모든 적을 처리하고 위로 가면 있습니다. 스테이지 3-12는 두 개의 곰젤리가 있습니다. 첫 번째 곰젤리는 모든 적을 처리하면 나옵니다. 두 번째 곰젤리는 모든 적을 처리하면 남은 판자가 모이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. 스테이지 3-13은 두 개의 곰젤리가 있습니다. 모든 적을 처치하면 두 개의 곰젤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스테이지 3-14는 두 개의 곰젤리가 있습니다. 갇혀있는 땅콩 몬스터를 구출하면 두 개의 곰젤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우리는 다른 영상이나 방송에서 만나요.